숙소가 캄캄한 밤을 지나 아침이 다가오는 모습으로 빠르게 지나가다 해가 뜨는 강릉 앞바다가 나타납니다. 밤새 촉촉히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조금 흐린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 안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창훈이에게 방금 샤워를 마친 도원이가 말을 겁니다. 냉장고 위 선반에 있는 수건을 기억한 창훈이가 도원이에게 수건을 척척 전달합니다. 벌써 샤워를 마치고 준비를 하는 명수. 아이고, 아직 한밤중인 승일이 형을 도원이가 깨웁니다. 신속하게 나갈 준비를 마친 울라불라 그린카를 타고 오죽 한옥 마을을 나섰는데요. 조금 걸려요. 아, 그러면은 우리 승일이 형이 운전해 주시니까 승일이 형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드려야 되나? 그래, 좋다. 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야, 명수도 웃었어. 아빠 힘내세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밝다 차. 강릉에서 해당 마을로 시원하게 달리는 그린카. 겹겹이 쌓인 푸른 산들 사이로 도로가 펼쳐집니다. 강릉 해당 마을, 해를 담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해를 못 담은 것 같아, 딱 보니까 느낌이. 그죠? 날씨가 우중충한 거 보니까. 저기 뭐야, 팀별로 해가지고 저기 점심 당번 내기. 그런 게 있어? 근데 점심 그 당번 내기 하면은 꼴찌한 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명수 팀인가? 생각에는 나만 느끼시는 건가 이게? 신체 능력을 사용하는 거라면 승일이 형은 또 운전으로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워낙 진중한 분이라 가벼이 몸을 놀리시지 않을 것 같고 더디게 놀리는 분이에요. 더디게. 굉장히 더뎌. 명수 역시 이렇게 모든 능력을 음악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핑거에 모았잖아, 핑거에. 네, 하체 쪽 쓰는 거라면 또 아, 그렇게 안 와. 그렇지 않아? 명수야 미안하다, 형이 그렇대. 해담 마을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 위로 레저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도원이가 특별히 준비한 해담 마을 도착이라는 자막이 나타납니다. 차에서 내리는 창훈이에게 팔꿈치를 내어주며 명훈이 형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설명해줍니다. 쫙 이렇게 경사처럼 있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게 뻗은 나무 사이로 상쾌한 공기가 먼저 스치고 힘차게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반기는 첩첩산중에 위치한 양양해담마을은 수륙양용차, 카약, 뗏목, 활쏘기, 페인트볼 사격, 물고기 맨손으로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그 활쏘기 체험이랑 페인트볼 그 게임을 할 거예요. 이제 그 합산 점수를 해가지고 1등은 카약 있죠. 카약. 2등이랑 3등은 점심 식사 중. 아, 2등이랑 3등이? 2등이랑 3등. 진짜 1등만 타는 거야, 카약? 카약은 1등만 탄대. 아, 너무 미안한데. 왜? 아, 너가 탈 것 같아서? 아, 우린 자신 있고. 너무 당연한 결과라서. 저는 명훈이 형의 운동신경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운동신경.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봤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집중력과 화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심전심 게임을 진행하는 명훈이 형. 시작! 김치찌개. 여긴 너무 쉬웠어. 뭐가 그래? 쉬워? 명수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잖아, 형이. 명수는 밥 먹을 때 김치를 세 접시씩 먹는 친구예요. 이게 바로 관심. 알았어, 맞아, 오케이. 맞아. 호흡은 좋아, 호흡은 인정. 인정해요. 인정. 자, 창훈이랑 도훈이, 자, 내가 할게. 자기, 나 신고 못 먹으니까 그 느낌으로 간다. 잘한다. 자, 사과, 배, 시작! 배! 사과! 자, 우리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귤, 포도. 하나, 둘, 셋! 포도. 이거, 자, 불안한데? 아, 우리 완벽한데요? 너 나오잖아. 자, 그럼 가자, 가자, 가자. 두 팀의 실패와 우리 팀의 승리를 예감하며 1라운드 활쏘기 체험장으로 들어섭니다. 1사로. 저희 2사로. 그리고 왼손잡이 때문에 명수는 약간 요 느낌으로 쏘면 돼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쪽이나 잘하세요. 이따 보시자고요. 티격태격 후. 활쏘기 연습에 돌입했는데요. 활을 잡는 방법, 활 시위를 당기는 방법 등 1대1로 코칭에 들어갔습니다.
탁 놓으면 이 뒤에서 홈이 빠지면서 이게 돼. 팔을 어디다 놓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 팔을 어디다 놓는 거죠?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연습에 임했습니다. 아, 준비할 거 있어? 이거.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1번 팀부터. 1번 팀 여기에요. 저희가 1등 할 건데 오케이. 1번 팀 아닌가요? 자세가 좋은 현아기부터 활을 쏘기로 했는데요. 더 블라인드 친구들이 먼저 세 발을 쏜 뒤 울랄라 세션이 각자 두 발. 그리고 나머지 한 발로 마지막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명훈이 형이 현아기의 자세와 관역의 위치에 맞게 방향을 잡아주는데요. 현아기는 관역에 맞힐 수 있을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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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7점을 맞힌 현아기가 활짝 웃고 있네요. 진행해 빨리. 난 형이 있으니까. 저기 승일이 형 갑자기 열심히 하시는데. 박승일 씨 그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아이고. 오케이. 아쉽게도 두 번째 화살은 바로 옆 관역 2점에 꽂혔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현아기의 마지막 화살은 과연 7점입니다. 야, 얘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너 진짜로. 두 번째 선수는 창훈인데요. 창훈 위로. 야, 너무 내리겠어. 머리 위로. 불안하다. 태어나서 처음 쏘는 창훈이 화살은 아쉽게도 관역 근처에도 못 가고 천에 부딪히다 떨어졌네요. 야, 붙지 마. 내 얘기만 들어. 잔뜩 긴장한 창훈이가 두 번째 할 시위를 당깁니다. 오! 4점을 기록하네요. 화형 좋아, 우리가. 야, 일단 우리 1등이야. 감을 찾은 창훈이가 세 번째는 7점을 기록하네요. 창훈이와 도원이는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승일이 형이 명수의 자세를 잡아주는데요. 명수가 왼손잡이라 허둥지둥대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을 믿어. 그래도 움직이지 말고 놔. 어디로 갔나요? 완전 한쪽 눈을 감고 신중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승일이 형과 왼쪽 어깨가 들린 명수의 두 번째 화살은 이번에도 땅으로 어김없이 날아가죠. 과연 명수의 마지막 화살은 관역에 꽂힐까요? 완벽하게 0점을 기록하는 명수. 더블 플랫이야. 잘했어. 이제 명조. 저희 이미 1등 확정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 부담 주지 마. 그냥 소스 아니요. 저 8점. 현아기의 길을 받은 명훈이의 첫 발은 과연 9점이네요. 기쁜 명훈이가 한 바퀴 돌며 자축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4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시위를 당기는 명훈이 이번에도 8점을 기록하네요. 그럼 명훈이에게 현아기가 한껏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자신감에 들뜬 도원이가 첫 번째 화살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관역 아래에 있는 쇠를 맞춰버렸네요. 제가 잡아줬잖아요, 창훈이 형. 이쪽 다리가 더 벌려줘야지. 위로 보고 쏘라고, 위로. 12시. 저의 코치를 받은 두 번째 화살은 다행히도 4점에 꽂히네요. 다리를 쩍 벌리고 한쪽 눈을 감은 승일이 형이 신중하게 첫 발을 쏩니다. 옆에서 놀리며 방해한 명훈이 형과 저는 승일이 형 점수에 깜짝 놀랐는데요. 정확히 10점에 안착한 화살. 이를 듣고 명수가 많이 아쉬워합니다. 마지막 화살은 점수 곱하기 2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현학 명훈팀 31점, 창훈 도원팀 15점, 명수 승일팀 15점을 기록했습니다. 2, 3위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긴장감 없는 1라운드 승부가 진행되는 와중에 도원이가 5점을 쏩니다. 좋아, 승산 있어. 이제 승일이 형의 마지막 한 발로 꼴찌가 정해지는데요. 승일이 형의 마지막 점수는 8점이네요. 이거 몇 점이에요? 파이팅! 와우! 다양한 적들 얼굴과 몸 위에 점수가 적힌 관역판이 보이는 사격장인데요. 자, 준비됐으면 쏘세요. 꼴찌부터. 쏘세요? 야, 창훈아 가자 그냥. 그래. 쏘는 거 어렵지, 어렵겠어. 쏘자. 페인트볼 총을 들고 있는 창훈이와 한쪽 눈을 감고 0점을 맞추는 도원이. 아, 대박, 빵점. 오, 오케이. 아깝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 어떻게 딱 피가니? 야, 이거 이게 조준이 왜 안 맞냐? 내 팀 때 이러면은 욕 나올 뻔했네 방금. 마지막 한 발을 간절하게 쏘는 창훈. 하지만 야, 끝났어. 확
화끈하게 0점을 기록하네요. 두 번째 선수 명수가 승일이 형 도움을 받아 페인트볼 사격을 시작합니다. 아, 못 맞췄다. 안 터져. 맞췄다. 명수야 30점. 너무 맞춰보겠다, 진짜. 30점. 그렇지, 또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이거 맞은 걸 내놔! 왜 그래요, 또? 명수가 집중하고 마지막 발을 쏘는데요. 이번에도 30점을 맞히며 총 60점을 기록합니다. 명수가 머쓱해하며 기뻐하네요. 현아기가 명훈이 형에게 의지한 채 생애 첫 사격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잘 맞춰? 이거 안 맞은 거예요? 이건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았어? 마지막 발을 깔끔하게 50점에 맞추고 총 100점을 기록한 현아기. 50점을 4개나 맞췄어. 아, 예. 2개는 형 왜 자꾸 이렇게 팍팍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도훈이가 첫 발을 당기는데요. 하지만 0점을 기록하죠. 그 뒤로도 3번 연속 0점을 기록한 도원. 도원이가 역전을 위해 100점에 도전하는데요. 100점짜리 라인에 맞고 튕겨져 나가는 페인트볼. 맞은 거잖아요. 그럼 50점. 100점이다. 100점. 유일한 현역 승일이 형의 사격 실력은 아, 사장님 이거 안 터져요. 어차피 1등 팀인 명훈이 형이 자세를 잡은 뒤에 3번 관역을 향해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로써 저희가 1등이네요. 그렇죠. 네. 아, 1등.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지, 또는 총을 쏴봐야 남자지, 이런 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근데 이제 총을 쏴봐야 남자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래 나도 쏴봤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1등 팀! 네.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어깨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바로 파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같이 우리 그 수륙 양용 그 전차 있잖아요. 아, 저기 있는 건가? 네. 오른쪽에. 가봅시다. 렛츠고!